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께서 매수 청구를 할때그 상대방을 매수 의무자라 하는데, 그때 매수 의무자는 누군가? 가로 1번 보시면 그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이 지자체장 특강 특특시장으로서한테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지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특별시장, 뭐 광시면 광시장, 이렇게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 제주면 특별자도사, 시에 있는 땅은 시장, 군에 있으면 군수한테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네들을 원칙적인 매수문제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1번. 그런데 외해가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보시면 이 매수 청구를 하게 될때 매수 의무자 원칙은 그 지역의 지자체라고 했죠.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장. 지하차장, 지방차차장. 이네들인데, 특강특특시장소. 외해적으로 저 시설 사업을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기로 결정나 있었다. 그 시행자 이미 결정나 있었는데, 이 시행자인 한국토공에서 토지공사. 이 사업을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면 바로 이자를 매수물로 삼아서 이자한테 매수하지. 지하층한테 갈 일은 아니다는 거. 그리고 법에 의해서 이미 저 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설치 의무자가 A로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고, 이자가 설치해서 관리도, 설치를 한후 관리도 같은 자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자가 10년 동안 방치했다. 같은 사람인데요. A인데, 그때는 이자한테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매수자고, 만약 설치할 의무자를 갑으로 이미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넘겨받아서 관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 자가 을이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 그때는 설치할 의무자에게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수무자는 이렇게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 법적으로 꼭 사야 할 의무가 있느냐? 법에서는 용어를 매수무자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얘네들 살수 있는 보상금 플러스 사업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다면, 아무튼 보상이 아직 준비 안 됐다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산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거. 그러나 사겠다 안 사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걸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수 여부 결정은 몇 교내 해서 알려주게 되느냐? 결정 통보는 몇 교내 알려주도록 되어 있을까요? 체크합니다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6개월 있다 딱 중입해 가지고 6개월에 사겠다 못 사겠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 양자로 구분돼 있죠. 매수할 수 있다, 매수 못 하겠다. 이렇게 이때 양자택에서 알려주면 되는데 그 기간은 6개월 내에 해주게 돼 있고요. 만약 매수하기로 알려줬다면,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2년.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수치를 받으세요. 보고 계신가요? 몇 년에 매수해야 된다고요? 2년. 2년에 매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와서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니 살 수도 있어요. 이걸 매수 지연합시다. 이렇게 매수 지연을 하게 됐다든가 애당초 안 사겠다라고 결정 통보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저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에게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게 되면 세 가지를 하게 할수 있는데 법적으로. 그래,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일단 층수는 3층이면 되고요. 어차피 다음에 사업할 때 부셔야 되니까 바로 안 되고 고층 안 되고 3층 이하의 단독주택하고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설, 1종 근생이랍니다. 그리고 3층 이하인 제2종 근린생활설, 2종 근생이랍시다. 이런 것들. 다만 2종 근생 중 바로 술 먹고 이용하는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연습장, 그리고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설, 고시원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은 다중생활설, 이런 것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를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몇 층이야만 가능한가? 3층이야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여기 보세요.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렸다면 이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 예산이 준비돼 가지고 매수를 하게 된다 합시다. 매수를 하게 된다면 바로 매수 가격이 결정나야 될 건데 매수 가격은 무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느냐? 시험에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고 공시 지가가 아니고 바로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록 취득 보상 법률이 있습니다. 수용시 보상의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록 취득 보상 법률이 있는데 약을 약자로 공치법을 합니다. 공치법을 준용해서 매수가격을 결정하고요. 매수가격 결정나면 현금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현금 지급 원칙인데 외적으로 바로 이 매수물자가 지방자산체다 매수물자가 이렇게 이랬을 때 한해서만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을 허용합니다. 이때 이 채권의 경우는 지자체가 매수물자일 때만 허용되는데 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 줄 때에는 바로 이 지목이 대인 토지사가 원하는 경우뿐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바로 그 땅이 부재 부동산 소재 토지다. 그런데 그 땅은 이 지역에 있는데 소유자가 예진이다. 그런 땅을 부재 부동산 소재 토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택용인데 주택을 건축해서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런 것들을 비업무용 토지라고 합니다. 이런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부재 부동산 소재 토지로서 매수금이 3천만 원을 초과했다. 3천만 원 초과했다면 초과분은 강제로 채권을 지급해도 괜찮습니다. 3천만 원만 현금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강제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지급해서 된다는 것. 이 채권은 이 지자체에서 바로 원금과 이자를 땅주인한테 갚아줘야 되겠는데 그 상환 기간은 몇 년에 범위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느냐? 10년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고 자 봐보세요. 이렇게 결정 고시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몇 년 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저 시설증은 실효되어서 부재에서 풀리냐? 20년. 20년 시작까지 사업을 시작하자면 여름 땅이 시작안 했다면 이제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개발을 허용하게 되는데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다는 것. 자, 같이 체크를 해볼까? 했나요? 다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럼 안 했으면 같이 보죠. 157페이지. 자, 그 매수무자 가로 1번 원칙, 특강 특특 시장 수다, 그 다음에 2번 외해가 있죠.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 2번 설치 관련무자가 같은 사람이 그자. 다르면 누구한테 하는가?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한테 매수청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4번 중요하죠. 매수무자는 매수금 받는 앞부터 몇 개월 내에 매수를 결정해서 알린다고? 6개월.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하고 넘어가요. 만약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라면 매수 결정을 알린 앞부터 몇 년에 매수해야 된가? 2년. 이 수치 꼭 알아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 매수 방법에서 매수물자는 매수금을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누가 매수물자면 채권을 줘도 되는가? 밑에 가로 1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물자가 지자체일 때만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어떨 때냐? 토지세가 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뿐 아니라 부재 부동산 소재 토지 비업무용토지로서 매수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지급할 때는 채권 강제로 줘야 되는가? 3천만 원 꼭 아시고 2번 이 채권을 상환하는 몇 년에 범위에서 결정나는가? 10년. 이 수치 받으십시오.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만약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자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매수하지 아니하로 결정해서 통보받았다든가 2번 매수 결정 알린 앞부터 2년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그때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매수 청구를 한 토지소는 허가를 받아서 제일 위에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허가했다고 하면 돼요.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또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거기다 줄까 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 및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따 줄 것이고 대통령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따 줄 것이다면 박스 안에 들어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개를 묶어요. 고리 화살표네요. 고리 화살표. 그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을 항상 그 밑에 네 개를 말해 층수는 몇 층이야만 된다고요? 3층이야. 단독택 3층이야. 1종 근생 3층 이하인 제2종 근생. 다만 술 먹고 이용하는 네 개는 안 된다. 공장을 설치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161페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161페이지 4번을 꼭 봐두세요. 4번에 1번. 처음에 말씀드렸죠. 도시 군객 시설 일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부터 몇십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시설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는가? 20년, 20년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이 수치는 어마어마하죠. 그 자체가 한 문제감입니다. 20, 20 다음날을 가르쳐놓고 그 가로등길을 출제해왔고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재금방 우리는 도시 군객 시설정 고시해놓고 몇 년 동안 사업을 방치하게 될 때 매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10년 이렇게. 몇 년? 10년.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 시설에 대한 매청구에서 거기다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가봐. 제목. 아까 이거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 시설에 대한 매청구 그 제목으로 가셔서 제목 몇 페이지 있나요? 160, 157에 있다고 했네. 어? 거기 보면 이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제목 옆에다 이렇게 쓰나요? 10년 이렇게 쓰나? 몇 년이 지날까지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이 매수할 수 있냐? 10년.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 몇 개월 내에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6개월. 매수하기로 통보했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되냐? 2년. 매수자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이 실행해야 되냐? 20년. 이렇게 좀 흐름을 써놔요. 그래, 10년이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이다.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 6개월 내 매수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만약 매수자를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2년에 매수해야 된다. 몇 년 지나가지 사업을 하면 실어야 되는가? 20년. 이렇게 됐죠? 자, 이 수치를 좀 생각하시면서 흐름을 좀 깨뜨리고 계시면 좋겠고, 자, 이제 금방 살펴봤던 내용에서는 꼭 함께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봐보세요. 결정 고시해놓고 부지로 묶어놓고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였어요. 근데 만약 그 건이 1단계 집행계 포함되어서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그걸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한다. 그래. 여기 봐봐. 아까 이렇게 결정난 시설 도시 군객시설이라고 그랬죠? 여기 봐봐. 이 도시 군객시설인 이게 시설 공원이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란 사업을 뭐라고 하냐?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셔.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란 도시 군객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계란 사업인데 그 사업의 시행 절차는 국토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에 그 내용을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 그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절차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 이 법이 국토개법이거든요.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왔느냐? 자,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의 내용은 바로 137페이지 나오죠. 137페이지 큰 제목.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 이렇게 돼 있죠? 137페이지 제일 위에 13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제목 있지 않습니까? 보고 계신가요? 자, 거기 보면 의의가 나와 있어요. 의의 꼭 알아주세요. 잘 나와요. 안구 단위가 때 중요하거든.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라 함은 무엇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 사업인가? 거기다 똥 합쳐요. 그게 중요해.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이제 금방 여기다 똥을 쳤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 사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기반 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만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반 시설 나오면 틀리고, 공공시설 나와도 틀리고, 광역시설 나와도 틀리고, 정확하게 무엇을 설치, 정비 또는 계량 사업을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란가? 도시 군 시설이다. 꼭 하셔요. 그 다음에 밑에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도시 군객 사업 뜻입니다. 말을 만들어버려요. 도시 군객 사업 이란을 써봐. 점따당을 지워버리고 여러분 말할 수도 이란 뜻이니까 도시 군객 사업이란 박스 속에 위에 있는 거 박스 속에 잤나요? 자, 도시 군 계획 사업 이란 참고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한번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도시 군객 사업이라 이게 그 뜻이 나왔어. 아까 우리가 지워버렸는데 이거 수업 끝날 때까지 안 지우셔야 되는데 지워버렸는데 아까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사업이 여섯 가지 있었죠.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여섯 가지 있었죠. 아까 그거 머리에다 넣어버리라고 했죠. 그거 아직도 안 냈다면 열심히 해서 넣어야 돼. 아까 그 써드린 거 여섯 가지. 그 여섯 가지는 바로 약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용용용 기사집 이렇게 좀 하자고 그랬죠. 그래? 그 중에 자 아까 그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세 가지 있어. 이걸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세 가지 있어. 지금 이것 그래서 이세 가지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 있어. 세 가지.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지금 보게 될 도시군 계획 시설 하나. 근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국토개법. 그래서 국토개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국토개법에서 함께 나와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 도시 및 주관경제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세 가지 사업은 다 무슨 계획을 통해서 시행하느냐? 도시군 관리를 통해서 시행한다 해서 도시군 계획사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하고 들어봐요. 도시군 계획사업하고 도시군 계획사업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은 뭐가 더 넓은 의미의 용어일까요? 뭐가 더 넓은 의미의 용어예요? 그렇죠. 저것이 이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래. 도시군계획사업이 이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저 사업이 더 넓은 의미의 용어다. 저건 세 가지 사업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 이것도 포함되고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 정비사업법상 정비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 자,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국토의 계획 및 논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사업이다. 이에 해당 거다 추려라. 세 개를 알고 있는가 물어봤어요. 몇 개? 세 개. 세 개를 그대로 하면 돼요. 간단해. 그대로 이렇게 하면 돼. 1번, 2번, 3번 꼭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1번만 국토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우리가 공부하려 하고 국토개법을 통해서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2편. 다음 주에 공부할까요? 도시 및 주관정비법 제3편. 바로 3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에서 6문제. 3번 도시 및 주관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서 6문제. 1번 국토협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문제. 이 도시군계획사업에서는 총 13문제 나옵니다. 엄청 중요하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실을 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봐봐요.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단계를 구분하여 집행해 나가고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고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됐다. 그때 1단계 집행계획 포함되어 있는 것은 3년에 시행될 사업을 포함한데 이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집행하는 그 절차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그 절차 일환으로서 138페이지 제3절 나오죠. 자, 이제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저 안에서 공원을 설치한다. 그랬을 때 그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 이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합니다. 자, 그래 이 사업의 시행자를 보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다가 공원을 설치하겠다. 아니면 여기다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도시군가로 이렇게 해서 딱 결정고시해놨어요. 이렇게 결정고시해놨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은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 땅은 부지라고요. 이 시설이 지금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 예정이라 합시다. 여기 땅은 도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이 나왔다 합시다. 결정했으면 도시군계획사업입니다. 이 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죠. 이것은 지금 시설이 도로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땅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뭐 아까 A 땅이 있다, 뭐 B 땅이 있다, C 땅이 있다, E 땅이 있다, 뭐 F, G 땅이 있다 등등등 똑같아. 이때 이 안에 편입된 땅 진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땅에서 바로 이 도시 군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한다. 그때 이 사업을 하기 앞서서 이렇게 결정할 때게요. 이것을 무슨 계로 아까 결정해 놓는다고 했습니까? 아까 무슨 계로 결정 오신다고 했어요? 도시 군가위로. 무슨 계로요? 도시 군가로 딱 결정 오신다고 했죠? 도시 군가위로. 도시 군가위로 이렇게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때 봐보세요. 도시 군가로 여기다 공원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 오셨는데, 이 땅이 국가 땅이 편입될 수도 있고, 국가 땅을 뭐라고 하냐면 국유지를 합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왜 여기 보니까 국가 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온 땅이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온 땅을 뭐라고 하냐면 공유지 그래. 자, 국공유도 있고, 나머지 다 사유라 비슷한 사유지. 개인 땅. 이렇게 있다. 가정이.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공원, 도로, 이걸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 군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등장할 게 시행자입니다. 사업.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게 되는 주체요, 주인공인 시행자가 등장해야 되겠는데, 이때 이 시행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크게 보면 행정청 인자가 됩니다. 또 행정청 인자한테 가서 나를 사업 시행으로 지정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시행자 지정서 내 가지고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우리 민간인도 시행자가 될수 있어요. 이때 우리들을 행정청의 한 시행자 이렇게 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야를 너무 기니까 또 이렇게도 합시다. 같은 말로 비행정청, 비행정청이 시행을 합시다. 그래서 이런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정청자만 그 시행자 될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 틀려요. 행정청이 아니어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여기서 해야 할 일이고요. 이때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은 행정청자들이 하죠. 그래서 자 누가 하냐면은 들어보세요. 행정청으로서 이 땅이 이 부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그 서울특별시 예산 가지고 보호상태라고 사업지원 주면서 사업합니다. 각각 지자청이 하는 겁니다. 그래. 특광특특 시장수가 시행자 돼서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기 관할구역 있으면 자기들 지자체 예산이 있거든. 지자체 예산 가지고 보상금 주고 땅 넘겨받아서 바로 공사비 준비해서 공사해서 공사 진행해서 사업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여기 봐봐요. 이 사업을 하게 될때이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국가 예산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은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해요. 국가 계획과 관련돼 있습니다. 무슨 계획과 관련돼 있으면 무슨 계획과 관련된 사업일 때 국가 계획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봐봐요. 여기 팔도 도의사 계시잖아요. 이 도의사님도 도예산 가지고 지가 시행자가 되는 거가 있어요. 이 건이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건일 때 그래요.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다. 그럴 때는 도의사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수 있어요. 국가계획과 있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시행자 됩니다. 자, 그래, 이네들이 바로 행정청이 시행자 되는 것이에요. 알겠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때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여기 봐봐요. 이게 바로 아까 서울특별시 안에만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단독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서울특별시 예산 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셔요.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서울 특별시당이고요. 여기는 경기도 땅인 부천시에 속해 있어요. 부천시 도를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이때는 이 사업 부지가 양다리를 쳤죠. 그때는 서울 특별시장하고 부천시장이 만나서 협의해서 시행 결정합니다. 협의. 그래 시행자 결정 났으면 끝나죠. 협의가. 근데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돼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여기 바로 여기 경기도 땅이요. 서울 특별시당. 이걸 두 개의 시도 걸쳤다 그래. 도 점찍고 시. 그럴 때는 바로 이보다 더 높으신 분이 국장님이 계시거든. 국토교통부장이 야, 네가 시행자 해. 네가 시행자 해. 이렇게 찍어주면 그 자가 시행자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가 충청남도 땅인데요. 여기가 천안시, 여기 아산시 합시다. 아산시 홍성군 땅이에요. 연결한 도로 사업인데요. 이때 양당을 쳤다면 이 시장하고 군수가 시행자들에게 협의해. 야, 이쪽 보상권, 재원, 사업 재원권 돈 다, 나한테 다 주라. 내가 총대면 시행자다. 이렇게 해서 협의해가지고 시행자를 정하면 돼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이때가 이제 시험법으로 중요한데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면 여기가 같은 도이다. 그러면 도의사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를 도의사가 지정해주면 그 자가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 내용을 같이 체크해 봅시다. 138페이지부터 오른쪽에 바로 139쪽까지 읽어드렸던 것인데 오른쪽부터 봐봐요. 왼쪽 138페이지부터 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에서 원칙 특강특특시장수는 바로 자기 관할객이 사업을 시행한다 해놓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면 관계 특강특특시장수는 바로 그 위에 둘 이상의 특강특특시군 후 관할객에 걸쳐서 시행되게 되는 경우의 시행자 문제에서 또는 협의해서 시행을 정하죠. 근데 2번 중에 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시행하려는 구역에 같은 도의 관할객에 속할 때는 관할 도의사가 시행을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객에 걸쳐서는 국토교통부장이 시행을 지정한다. 그게 중요해. 2번이 중요하니까 2번을 좀 중요표에서 이해하고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국토교통부장은 도의사인데 자, 줄 거예요. 제가 읽고 하면 국토교통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시행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도의사는 광역도시가 관련되면 직접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말만 찾아서 체크해요.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랬을 때는 셋째 줄 직접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도의사는 광역도시가 관련되면 마지막에 직접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말을 찾아서 체크해요. 그걸 가지고도 출제했네요. 자, 이제 금방 거기까지 국토교통부장은 도의사 해가지고 거기까지 있잖아요. 거기까지를 묶어서 행정청이 시행자 이렇게 써놨어요. 원칙, 특강특특시장수 6명, 국토교통부장은 도의사 그까지 묶어서 행정청이 시행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정시행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비행정청이 시행자 나옵니다. 1번 이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 아까 그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가 결국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시장수 여기 보세요. 행정청이 시행자를 아까 뭐 이렇게 6명 2명에서 8명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때 행정청 시행자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상급자부터 앞에다 써주는 것이 아니니까 바로 국토교통부장을 미리 써주시고 쉼표 찍고 여기 이 자도 5명은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5명이 나올 때마다 똑같이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이렇게 다 쓰잖아요. 이걸 약자로 뭐라고 합니까? 시도사 하면 되죠. 시도사, 그다음에 시장수. 그래서 이렇게 행정청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네들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 국가 예산 가지고 시도사 시장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에 따른 보상 처리하고 사업비를 제공합니다. 준비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냈던 예산, 세금 예산 편성해서 이런 사업비로 몽땅 쓰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줄이고 다른 복지 예산 뭐 이런 걸로 써야 되니까 이네들이 사업 총대를 비지 않고 행정청에 앉은 자가 시행자가 될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서울에 이순환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도로 설치할 때몇 조가 들어가죠. 그걸 경기도 뭐 서울 특별시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그돈 많은 예산 들어가니까 바로 민간 자본을 끌어서 사업을 하고자 야 여기 도로 설치해서 50년 동안 통행 받아먹고 우리 지자체한테 다시 넘겨주라 이렇게 해서
시행자를 그네들한테 민간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하도록 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이런 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싶으면 서류를 준비해서 나를 시행자로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한테 지정 신청서를 내면 돼요. 이렇게. 그래, 이때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내면 되는데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내가지고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법적으로 시행자 자격이 주어져서 행정청이 시행자와 유사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사업을 원만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낼 때에 내리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동사, 지방사, 지방사, 이네들 약속 국주거라. 국주. 이렇게 지정 신청서를 내려고 한 자가 국주거일 때는 지정 신청서만 내면 돼요. 근데 국주공이 아닌 이네들 공적 주체거든? 공적 주체가 아닌 순수 우리 민간인이 바로 우리 민간인이 순수 민간이 시행자 지정 신청서 돼가지고 시행자 지정을 받고 싶다. 그때는 바로 지정 신청서만 내면 안 되고 안 받아주고 지금 저 사업장 있다. 이렇게 사업장 있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이렇게 3등 나눠가지고 3분의 3을 소유해야 돼요.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돼가지고 소유권 확보하고 여기 10명 있다면 10명 중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서 받아서 처음부터 내야만이 시행자 지정 신청서 수리되고 시행자 받아서 시행자 지정 받아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어. 이게 중요해. 이게 이때 봐봐. 제가 사업 대상 토지 면적,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을 소유라고 그랬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아예 소유라고 그랬어요. 소유하고 그리고 그 토지 소유자 이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바로 지정 신청서가 수리되어서 지정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때 이런 토지 면적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안에 국가 땅이 있다까지 지자체 땅이 있다 그러면 그 국공지 면적은 제하고 사유지만 가지고 면적 계산해서 3분의 3을 소유를 하도록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파트가 키포인트인데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로 2번호 건너뜁니다. 가로 2번호 건너뛰면 민간 시행자 지정요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바로 사업 대상 토지 국경을 빼고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3에 해당한 자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박스 안에 들어가서 줄 거예요. 국가 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줄 것이고 2번 거기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국 토지조사 하나만 줄 거예요. 한국 토지 주택조사만 딱 줄 거예요. 찾아가죠. 2번 그리고 3번의 기억만 줄 거예요. 지방사 지방단. 그래서 이네들을 약주로 국가할 때 국동남 치고 지방자산 때 지동남 치고 한국 토지조사 때 공동남 치고 3번의 지방사 공 지방단 공 해서 1번 2번 3번을 묶어서 아까 약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써봐요. 국지공. 이게 이제 여기가 키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이해 못하면 백날 해봐야 헛수고예요. 그네들 약속 뭘 한다고요? 국지공. 그래, 이제 정리해. 이 국지공이 시행자 지정 신청서 내려고 그래. 시행자 지정 신청서 내려고 할 때는 아까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동의를 얻어서 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 명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 명 없어. 이자가 아닐 때만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라고요? 알겠나요? 그래, 앞에 봐봐요. 앞에 보면, 자, 봐봐. 139페이지 제일 밑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예요? 해당하지 아니한 자예요? 거기다 줄 거 봐. 다음에 또 줄 거 봐. 다음 각호에 해당, 거기다 줄 거 봐. 다음 각호에 해당까지만 줄 거예요. 밑에 다 써. 국지공 써봐. 국지공. 그게 이제 이해가 중요해요, 여기. 국지공이 해당한 자예요? 해당하지 아니한 자예요?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지공이. 그게 중요해. 국지공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그 말 중에 아니한 자가 사업행위로 지정을 받으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소유 총수의 2분의 3을 받아야 된다. 동의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는데 들어봐요.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행위로 지정을 받으려면 미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종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들리죠? 그렇죠? 동의를 받을 필요 없고 토지를 소유할 필요도 없다. 국주공이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해 돼요? 그게 중요해. 거기다 중요해 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그걸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여기 백날 읽어봐야 한 필요 없어요. 그게 포인트니까 포인트를 알아야 돼. 알겠죠? 넘어갑니다. 이제 포인트를 알았다면 됐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141페이지. 이제 시행자가 결정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행자가 결정 나왔다면 이 시행자들은 사업을 하게 위한 절차로서 저 안에 들어가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해요. 계획서 작성할 때 도면도 만듭니다. 공원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라는 도면도 만들고 서류도, 그리고 자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공사 들어간다. 자금께 사업은 언제 들어와서 언제 끝내겠다. 이런 계획을 짜는데 이걸 실시계획을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실시계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돼. 작성. 이때 작성자는 시행자라면 다 작성해야 돼. 모든 시행자,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모든 시행자가 다 시행자라면 무조건 작성해. 작성자는. 그래. 근데요, 작성해 가지고요, 바로 작성자 중 작성 후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신청해 가지고 이 계획서대로 사업을 실시해도 됩니까? 라고 실시 계획 인가 고시를 받아야 할 자가 있어요. 이때 누가 사업 시행될 때 그러냐? 이거 보세요. 여기 시행자 중 이자가 그다음 봐보세요. 이 시장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을 뭐라고 그래? 대도시 시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그네들이 시행자라면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시도사였다. 그리고 대도시장이었다. 이랬을 때만 이 다들은 자기한테 인가신청하지 않고요. 이네들이 시행자라면 지네들은 그냥 작성 후 고시하고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시행자가 이 자들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 아닌 자가 시행자에서 이걸 작성했다면 이네들이 인가권자니까, 실시계 인가권자입니다. 인가권자니까 이네들은 인가 안 받고 자기들한테, 이네들이 아닌 자일 때만 이 자들한테 인가신청해서 인가고시를 받아야 돼요. 인가고시. 그래, 인가고시를 받기 위해서 바로 여러 가지 서류를 듭니다. 작성자는,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도서도 첨부하고, 설계도서. 그리고 바로 자금계획도 집어넣고, 그리고 바로 사업 기간도 기재해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가신청했는데,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공사를 들어가겠다고 지금 작성해서 인가신청했네요. 만약 인가 내주고, 그러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거든, 법적으로. 그리고 이 인가고시가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실시계 고시, 인가고시 떨어지면 바로 그 사업장에 필요한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도 인정됩니다. 강제 수용권도 시행자에 부여되버리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 실시계 인가고시. 그래서, 야, 너 믿업지 않다.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공원 조성사발라고 실시계 인가 신청했건만, 이 공원 조성해서 운영하려면 지임도로가 필요하다. 지임도로. 그리고 상하수 필요하다. 상하수.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합니다.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할래?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시행자한테. 예, 그러면 인가 내줄 수 있어. 이렇게 조건부 인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들어갈 때 텀프터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낙석 떨어뜨리고 먼지 일으키는데 그에 따른 또 위험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방지 주치할래? 이렇게. 예, 그러면 인가 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가 안 돼. 이걸 조건 달 수 있어. 그리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공사를 깔끔히 해야 된다라고 조건 달 수 있어. 환경 오염 방지. 그리고 공사 끝나고 나서 적용할 거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 조치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이 주변 경관을 해소하는 범위에서 깔끔하게 공사도 하겠다라는 그
그 조건 제시해가지고 바로 그걸 수용하면 인가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걸 조건 민가라고 그래. 인가권자는 실식 인가를 내줄 때, 실식 인가 내줄 때 조건부 실식 인가 가능하다는 거. 조건부 실식 개해 인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여기 봐봐요. 앞으로 이제 약조로 기, 위, 환, 경, 조 이렇게 할 테니까 기, 위, 환, 경, 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실식 인가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 인가 신청을 했던 그자가 바로 조건을 수용해서 인가를 받아갔는데요. 공사 들어가려고. 근데 조건 이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돈 들어가니까. 조건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담보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미리 돈을 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돈 이름을 이행 보증금을 합니다. 이행 보증금을 미리 예측해 할 수 있어요. 이행 보증금을 미리 예측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근데 여기 봐봐요. 공법에서 보증을 예측한다. 보증 보증을 하면 우리 민간인에게만 이걸 적용합니다. 순수 민간인한테. 그래서 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친구가 바로 국지공이다. 국지공. 국지공이다. 이 국지공일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아니한 상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어떤 문제가 왔으면 돈 엄청나니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해서 국지공에는 보증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국지공이 시행될 때는 이행보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순수 민간일 때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보죠. 141페이지 작성에서 1번 읽어듯이 제가 읽으면 그것만 찾아야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식을 작성한다. 이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저 밑에 실식인가에서 1번 인가권자는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있다. 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가로 안에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장 제하고 이자들이 인가권자니까 그자들이 시행자는 그자를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실식을 작성하면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되고 그 밖의 시행자는 관할 시도사 대도시장 인가를 받아야 된다 받으시고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바로 142페이지 저 밑에 인가 절차에서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 보면 실식의 첨발 서류 해서 줄 거예요. 실식에게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하고 자금 계획하고 시행 기간 이런 밑에 이런 것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통과.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4번이 나오죠. 인가 기준에서 자 인가권자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 기준이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인가를 내주죠. 다만 가로 2번 중요하죠. 인가권자의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은 머리째 따서 기, 위, 환, 경, 조, 기, 위, 환, 경, 조 체크해요.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 인가를 할 수 있다. 그다지 조건 달아서 실시 인가를 할 수 있다. 시험에서 조건부 실시 인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있다가 중요해. 기희 환경조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 내릴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때 특강 특특 시장수는 기 또 통하죠. 기, 위, 환, 경, 조 넘어요. 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바로 시행자에게 뭘 예측할 수 있다? 이행 보증을 예측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만 찾아요. 다만 보시면 아주. 그 다음에 밑에 다만 그 체크 다만 다음에 해당한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 보증을 예체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박스 밑에 없다. 누구예요 약자로? 얘네들 뭐라고 써? 국지공이라고 그래. 그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그따 줄 것이고 국지공 이렇게 써봐. 국지공. 국지공에 해당하면 이행 보증을 예체하게 할 수 없다. 박스 밑에 큰 박스 밑에 바로 다만 그거 나와 있죠. 다만 도시군 찾았나요?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면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이네들 다 뭐다고요? 국지공, 국지공. 특히 니은 봐봐. 니은 보면 공기업 있잖아요. 공기업도 하나 써요. 한국토지지동사라고. 아까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나만 써놔요. 시험에 그거 나온다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공기업은 누구를 생각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번이나 그 친구를 들매겨 출제했거든. 두 번이나. 그래서 들어봐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인 경우는 이행보증을 예측해 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그렇죠. 그렇죠. 국지공인이 예측할 수 없다 그랬죠. 순수 우리 민간이기 때문에 예측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통과하시고 오른쪽도 모셔요. 오른쪽도 모시면 바로 실시계 고시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 밑으로 땡 내려가면 가로 3번이 있을 겁니다. 실시계 고시에 따른 의제사항이 나와있죠. 자 그건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이해는 해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거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사 대도시장 인가권자거든요. 얘네들이 자기들이 시행자면 자기한테 인가 안 받아요. 그냥 실시계 작성해서 고시하면 돼요. 그리고 사업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네들이 시행자 아닌 다른자면 인가 신청받아서 인가 고시 내주죠. 이때 두째 줄 봐봐. 그 실시계에 대한 다음 각호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거 본다. 그리고 줄거 이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따 줄 거예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는 걸로 본다. 있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으로 본다 했다 줄 거봐. 으로 본다. 마지막에. 으로 본다. 으로 본다. 마지막 으로 본다 했다 줄 것이고, 앞으로 법 공부할 때는, 자, 무엇으로 본다. 이 말이 나오면 이것은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 무엇으로 의제된다. 이렇게. 같은 말. 또 같은 말이 뭐가 있느냐면은 무엇으로 간주된다. 이세 가지 용어는 법률상 같은 의미의 용어입니까? 알았어요? 무엇으로 본다, 무엇으로 간주된다, 무엇으로 의지된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고로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하려고 그래요. 공원 조성 사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시에 들어가고자 실시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인가 신청서 내고자 할 때요. 여기 보니까 여기다 공원 조성 사업할 때에 시민들이 들어와서 이용함에 있어서 여기 보시봐. 여기다가 화장실 건물 하나 세워줘야 되겠다. 화장실. 그때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자한테 허가신 허가받아 이 건축물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말했죠. 실시계 인가고시 받아가지고 사업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화장실 건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별도로 가서 건축물 허가받기는 서류 준비해서 또 가서 허가신 허가 떨어지면 하고 이러면 날세잖아요. 날세 속된 말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절차에 간소화를 이렇게 하겠어. 야, 너 이런 일할 필요 있으면 미리 바로 서류 작성해서 이때 인가 신청할 때그 서류 함께 넣어라. 그러면 이 인가권자가 그 허가권자 미리 협의를 한다. 협의를 해서 바로 오케이 해서 인가 고시 내주면 그런 것도 다 일괄 받은 의제 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박스 안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그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버려. 뭔만 받아대면 실시계 고시만 있으면 뭔만 있으면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이 안에 들어와서 건축물 건축공사할 때 별도로 건축허가 받을 필요 있다. 건축물을 건축허가 받은 거 간주한다. 간주한다. 박스 안에 봐보세요. 다시 박스에 봐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찾았나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박스 바로 위에 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는 관계 법률 거기다 관계 법률에다 줄거 봐요. 관계 법률에다 줄 것이고 박스 위에 관계 법률 있죠. 거기다 줄 것다면 박스로 화살 표시하는 관계 법률에 똥합 찍어. 관계 법률이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박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선출로 건축허 건축신고 한걸 본다 이거죠. 이해된가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참고하고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또 이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는데 그래도 이해를 도맡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8번 봐봐요. 8번. 이 농지법상 농지허가도 받은 걸로 간주해버려요. 자, 예컨대 지금 이 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이 사업장 안에 이렇게 농지가 있다면 이 농지를 전용해서 이렇게 공원 조성사업을 하면 원래는 농지법상 농지허가를 신청 허가 떨어져야 이게 전용해서 공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실시계 고시를 받아냈다면
별도로 또 받으러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이겁니다. 간주하겠다. 그래서 바로 전용에서 공무원 조선업에 든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내려가 보면 9번 도로법에 따른 마지막에 도로점 허가. 자, 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공업 조성사업 한다 합시다. 이렇게 공업 조성사업인데 여기가 도로가 있어요. 도로. 도로가 있는데 공업 조성하면서 이 여기다 시멘트 좀 적치하고 모래도 적치하고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이렇게 건자에 넣어놓고 싶어. 그때는 여기다 적치해도 돼요. 이때 무턱대고 적치하면 안 되고 이때 도로법상 도로점에 허가를 받아야 돼. 도로점에 허가를 받아야 이렇게 공사하면서 좀 사용해도 되거든요. 불법이 아니거든. 근데 이럴 때 여기서 공사하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다. 도로 점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점용하기 위한 서류를 내요. 그러면 실식에 고시 따르면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 받은 관주에서 바로 별도로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 안 받고도 적치해서 좀 이용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건축 공사하는 현장 보면 도로 주변에 대지가지고 공사한 거 보죠. 그 도로변에 딱 막 시멘트 쌓아놓고 적치해놓고 시멘트 벅차하고 뭐 그러던데 그거 불법이 아니에요. 이미 건축 허가 받자마자 도로법상 도로점에 허가 받은 간주하니까 합법적 공사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해도 다만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해서 현장 소장 100 해서 끝내버려요. 이렇게 불법이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사발 때도 똑같아요. 도로법상 도로점에 허가 받은 걸 간주하고요. 10번도 하나 볼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기 봐보세요. 여기 공사하는데 임야 속에 어떤 묘지가 있어요. 묘지. 묘지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해요. 후손들이 거의 그냥 관심을 안 두고 있어. 이런 것들을 무연분묘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연고가 없는 분묘. 이 분묘를 이 공사하는 사업 시행자가 공사하면서 포크를 무조건 이거요 개장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안에는 늙으신 어르신이 한참 계신데 이 안에는 누군가 계실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숨을 안 쉬고 계시지만 누군가 이렇게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무턱대고 딱 개장해서 옮겨버린다. 이거 불법이 알겠죠? 그때 이것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 분묘 개장 허가를 받아야 돼. 지자체한테. 그래서 다른 데 이장 주체에 합법적인데 그때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 저 아까 뭔만 떨어지면 이거 받은 거 관리한다고요? 실식의 고시. 뭐요? 실식의 고시. 아까 실식의 고시 떨어지면 이미 관계 기관장은 다 협의해서 실식 고시를 해줬거든. 그래서 실식의 고시 떨어지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 분묘 개장 허가 받은 관주하니까 개장해서 이장 주체도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후손들 와서 달라들어도 법적으로 할 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참고용으로 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 시행 절차상 뭐가 있으면 이런 것들 다 받은 걸로 간주해서 시행제를 보여주냐? 실식의 고시. 뭐예요? 실식의 고시. 실식의 고시를 봐봐. 실식의 고시를 받으면 이제 금방 살펴봤던 그런 법률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그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의지해야 된다.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실식의 고시에 따른 일괄 의지 처리상 이렇게 표현해. 일괄 의지 처리상. 실식의 고시에 따르면 일괄 받은 걸로 의지 처리한단 말이야. 일괄적으로 받은 걸 의지 처리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밀었어. 사업을 이제 봐보세요. 실식의 고시가 떨어지니까, 실식의 고시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거든. 착수해가지고 공사 다 끝냈어. 공원 조선업 다 끝냈다. 그러면 바로 관할, 여기 보세요. 시도사님한테 가서 이 장소가 대도시면 대도시한테 가서 공사 다 끝냈어요. 아까 인가 받은 실시객들로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래서 검사 내주세요 라고 신청해. 오케이 통과 합격했어. 그리고 주무사 받고 나서 공사 다 끝났습니다 라고 공사 완료 완료 공고하면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공사 완료 공고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공사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공원 가서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로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돼. 공원 도로 만들었다 해서 한 번 들어가면 안 돼.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이것까지 있어야 돼. 이때 봐봐요. 준공 검사를 내준 친구가 시도사 대도시장이라고 그랬죠. 만약 이 사업을 했던 친구가 시행자가 아까 국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시도사 대도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 지네들이 시행자였다면 지네들은 자기한테 준공사 안 받아. 공사 들어가서 끝났다 그러면 이거 하고 하지 이거 안 받는다.
시도사 대도상이 국장이 아니자만 중검사 시절에서 중검사가 되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자 오른쪽에 147 보면 중검사와 공사를 공고가 나요. 1번 봐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중 국장 시도사 대도상을 대한 나머지 시행자만 공사 완료 시 공사 완료한 날부터 7일 내에 바로 보고서 내가지고 중검사를 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갔냐? 시도사 대도시한테 중검사 받아라. 그 정도 보시고. 시도사 대도시장은 공사를 보고서 받고 지체 없이 중검사 내주는데 넘어가 봐요. 그래 동그란 1번 보면 시도사 대도시장은 중검사 결과 바로 실시계도로 완료됐다 인정되면 바로 중검사 증 내주고 공사 완료 공고에서 마무리 칩니다. 근데 2번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지가 시행했다 그러면 지네들은 중검사 자기한테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죠. 공사 끝나면 뭔만 하면 끝나버리냐? 마지막 공사료 공고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흐름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제6절 보세요. 이 시행자에 대한 특례로서 시행자 보호 규정이 있어. 이게 중요해. 그래, 이 4번 아주 공적이고 계획적 사업이니까 시행자를 적극 법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도로 설치 사업도 이루어지고 공원 조성 사업도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제목 봐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6번, 6번, 6번까지가 시행자 보호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 묶어봐요. 1번부터 6번까지 크게 묶어서 시행자 보호 규정 이렇게. 그래 이걸 아주 여러분 잘 읽어두실 필요가 있다. 시행자 보호 규정. 그러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 이제 여러분은 교재를 가지고 봐봐요. 같이 보아겠습니다. 1번 봐봐. 시행자를 보아겠어. 시행자 여기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여기 봐봐요. 시행자 여기 들어가서 사업할 때 여러분 땅 여기 있다 그러면 무턱대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진장원 권리자 싹 분석해야 돼. 이 땅은 누가 건물주 누구까지 정확하게 권리자를 분석해서 그네들한테 협상을 해가지고 땅을 사준다든가 강제 수용해서 보상을 주셔야 되겠죠. 그러하기 위해서 여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 사항증명서, 건물등기 사항증명서 이런 걸 다 조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묶어서 관계 서류를 합니다. 그래 1번 봐봐.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시행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서류를 관계 서류를 하는데 그 서류를 우리 민간인들은 가서 등초문 발급 신청하려면 1,000원, 2,000원 내려면 내야 돼. 행정서비스료를 받아가거든. 근데 이네들은 바로 무료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무료. 이게 중요해. 무료로 가서 열람도 할 수 있고 등초문 발급도 청구할 수 있다. 무료했다 똥감 딱 쳐요. 관계 서류 무료 열람과 등처분 교부가 가능하다. 찾았나요? 무료, 무료. 핵심 용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서류를 통해서 이 땅은 내 거다, 빚 땅을 다 알아냈어. 그러면 그자한테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바로 직접 주소로 송달합니다. 관계 서류를. 근데 이 직접 송달해서 실패될 수가 있어. 그자가 수령하지 않고 이사다녀가지고 안 받는다든가 그래서 등기물이 반송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반드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알릴 길이 막혀버렸다 그러면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간접송달인 송달에 가름하여 법원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어. 그래서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다. 그 말을 약자로 공시송달이라고 해. 법원에 따라 신청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상대방한테 보내야 할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2주 이상 공개로 딱 공시해놓으면 본한테 송달하면 간주해버려. 법적으로. 이걸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것도 시행자 보호 규정이. 다만 행정청의 아니 시행자는 국장, 시도사, 대도시한테서 승인받아야 송달을 할 수 있다. 오른쪽에 3번. 이 시행자를 보호해서 또 어떤 규정을 두느냐. 여기 봐봐요. 이 사업장이 너무 커버리다. 그래서 한 번에 보상하고 사업비 준비해서 하려면 벅차다. 그때는 올해는 이 정도만, 내년도 이 정도만 해서 사업 시행 대상적을 1사업 시행주, 2사업 시행주 이렇게 분할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그 말 중요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4번 이자 키포인트죠.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서 여기 있는 땅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가져와봐. 이 안에 있는 시행자한테 좋게 땅값 제시해서 얼마 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해서 시행자 넘겨받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협의 양도 받아간다 그래요. 소유권 넘겨받은단 말 돈 주고. 근데 여기 있는 땅 준 중 그렇게 갱기를 부는 사람의 캐를 그래 내 그 땅값 갖고는 절대 내놓을 수 없다 이런 자도 있단 말이죠. 여기 있는 땅 주인이 그런 사람이다 합시다. 끝까지 버텨버리네. 소유권 넘겨줄 생각 안 하고 돈 억수달라고 하고 돈 필요 없다고 때를 쓰고 말이죠. 이럴 때는 이자 의사반에서 이자의 재산권을 강제로 시행자가 취득해야 되는데 이걸 강제 수용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강제 수용이 허용되거든요. 그때는
법대로 하면 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어치 등의 보상 법률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절차를 쳐서 수용하고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 이때 시행자가 행위든 비행이든 시행자의 자격이 있으면 여기 봐봐요.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그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소유권을 관리 이런 것들을 약적으로 토지등이라는데 토지등을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수용도 할 수 있고 강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만 인접해 있는 것, 이 시설로 묶여 있지 않고 이 시설에 인접해 있는 것, 인접해 있는 것, 인접해 있는 것은 수용을 못하고 강제 수용 안 되고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이게 중요해요. 일시 사용. 그거 체크해요. 가로 1번.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필요한 박스 안에 있는 것들, 기역, 니은. 기역과 니은을 묶어서 약자로 토지 등이라고 써봐. 기역과 니은을 묶어서 토지 등 이렇게 써놔요. 기역과 니은을 묶어서 약자로 토지 등 이렇게 써놔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번. 그런데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 줄 거예요. 도시 군객시설에 인접한 것다 줄 거예요. 인접한 것은 다음 박스 안에 있는 토지 등을 뭔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다 체크. 일시 사용했다 줄 것이고 밑에 따서 수용은 할 수 없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다 줄 것이고 수용은 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접한 있다 포인트 잡고 인접한. 자, 그리고 가로 3번. 이렇게 1번 봐봐.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슨 법을 주냐냐? 공치법. 2번 중요하다. 2번 중요표. 여기 아까 수용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용할 때는 공치법을 갖다 적용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공치법에서는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 수용권을 부여받게 됐냐면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자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종류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죠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 인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검토해서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은 공치법상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다라고 사업 인정 및 고시를 해줘요. 이걸 해야만이 공치법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강제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상 이 국토법에서는 이걸로서 가름한다. 이게 중요해요. 바로 실식의 고시. 실식의 고시. 시행자가 아까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면 인가권자니까 인가받고 작성하고 고시하거든. 그래서 실식의 고시가 있으면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강제 수용권이 부여되는 관계로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 별도로 받지 않는다. 그거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2번. 공치법을 준용할 때에 이 국토협상 뭐가 있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하는가? 실식의 고시다. 중요표. 넘어가시고 이제 중요한 것 다 끝났습니다. 150페이지. 이 시행령을 포함해서 봐봐요. 시행령을 포함해서 아직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이다. 그러면 여름 땅이 있다. 그러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행위차 조사 측량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조사 측량. 그때 타인 토지만 바로 법에 의해서 타인 토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받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출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6번 봐봐요. 6번을 보시면 자 시행령을 포함해서 도시 군객을 고시했다. 여기 봐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여기다 도시 군객설로서 공원 만들겠다라고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했어요. 여기 봐봐요. 도시 군가로 딱 결정 고시했어. 결정 고시할 당시에 사유주도 있겠지만 아까 국가 땅 지방 자산장 있다. 그때 이 국가 지자체는 이 도시 군가로 지금 결정을 공원 만들겠다 결정했다면 그 목적의 목적으로 이걸 매각도 소유권 양도제 하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왜? 이걸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국가 지자체가 다음에 시행자 들어와서 사업할 때 또 사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또 사들여. 번거롭죠. 그래서 시행자를 포함해서 야 국가 지자체인 국공인은 도시 군가로 정하고 있는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해놓고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서 매각 양도 소유권 넘어가 버렸다면 바로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다. 그 처분 행위는 무효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를 보호해서 다시 복귀시켜버립니다. 권리를. 그게 중요해.
무효로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무효로 한다. 거기다 체크. 찾았나요? 읽고 가고 있는데 못 따르면 한계예요. 책 읽고 가. 무효. 시험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틀리겠어. 자, 여기까지가 시행자가 보호 중이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를 볼 예정이냐면 쭉 넘어가셔서 바로 163페이지, 바로 개발행 허가 이 파트 이하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죠. 자, 고생 다 하셨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질문할 사항이 없구만. 아무튼 고생 다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